욥기 15장 엘리바스가 말함.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동쪽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쟁하겠는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말로 싸우겠는가? 그래, 자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고 있네. 자네 입을 가르쳐서 교활한 사람의 말만 골라 하고 있네. 자네 입이 자네를 정죄하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네. 자네 입술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야. 자네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며 자네가 산보다 먼저 만들어졌는가? 자네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으며 자네만 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고 자네가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는 백발 노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도 있네.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던가? 부드러운 말씀조차도 충분하지 않던가? 어찌하여 자네가 이토록 흥분에 눈을 치켜뜨고 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 그런 말을 쏟아내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깨끗할 수 있겠나? 여자가 낳은 자가 무엇이라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보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네. 진정 그분 보시기에는 하늘도 깨끗하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들이키는 추악하고 부패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설명해 주겠네. 내가 본 것을 말해 주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을 숨김없이 전해 준 것이네. 그 조상들에게만 땅이 할당됐고, 그 어떤 이방 사람도 그들을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때였네. 악한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억압자는 그 횟수가 자기에게 쌓이게 돼 있네.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리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 멸망자가 그를 덮칠 것이네. 그는 어둠을 빠져나가리라고 믿지 못하고 칼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네.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어디 있나 하고 어둠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을 알고 있다네. 고난과 고뇌가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춘 왕처럼 그를 덮칠 것이라네. 그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 힘을 다지며 목을 세우고 강한 방패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이네. 그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하고 그 허리에 팔이, 살이 피동피동 쪘어도 그는 황폐한 마을, 아무도 살지 못하는 집, 돌무더기가 돼버릴 집에서 사는 것이네. 그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 뿌리박지 못할 것이네. 그는 어둠에서 떠나지 못할 걸세. 불꽃이 그 가지들을 말리고 그분의 입김에 그가 사라져버릴 것이네. 속아 넘어간 그가 헛것을 믿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네. 그러면 그 보상이 또 헛것이 될 테니 말이야.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지는 푸를 수 없을 것이네. 아직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포도나무 같고 꽃이 떨어져 버리는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네. 위선자들의 무리는 처량하게 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막은 불이 사를 것이네. 그들은 악행을 잉태해 재난을 낳으며 그 속은 기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세. 욥기 16장 욥이 대답함.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쓸데없는 말에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말을 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내 온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증거를 삼고 내 여윈 모습도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돼 나를 노려보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 내 뺨을 치며 한통 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소나기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히 부숴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 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 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게 나를 깨뜨리시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셨습니다. 달려드십니다.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살 위에 덮었으며 내 뿔은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 놓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욥기 17장. 내 기운이 없어졌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으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에게 격동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해 빛이 짧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덤으로 내 집을 삼는 것이요 어둠 속에 내 침대를 깔아놓는 것이로다. 내가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벌레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다 라고 했도다. 그러니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데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버리겠느냐? 욥기 18장. 빌다시 대답함. 그러자 수하 사람 빌다시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그 장막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곁에 등불도 함께 꺼질 걸세. 그 힘찬 발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걸세. 그 발은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그 올가미에 빠지게 되지. 그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얼거맬 걸세. 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가 놓여 있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 있다네.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닌다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 있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그의 자신감은 그 장막에서 뿌리째 뽑히고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갈 걸세.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걸세.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들이 자릴 걸세. 그에 대한 기억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을 걸세.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고 이 세상에서 쫓겨날 걸세.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걸세.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일세. 욥기 19장. 욥이 대답함. 그때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기갈기 갈갈이 찢어 놓겠는가? 자네들이 열 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의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일세.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아지려 하고 나를 꾸짖어 고발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로 뜨리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이제 알게나. 보라,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이 없다네. 그분이 내 길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내 길에 어둠을 깔아놓으셨다네. 내게서 명예를 벗기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빼앗아 버리셨다네. 그분이 사방으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구나. 내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셨다네. 그분이 나를 향해 진노의 불을 켜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같이 여기시는구나. 그 군대가 한꺼번에 나와 나를 향해 진군해 내 장막 주위에 진을 치는구나.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두셨으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외면한다네. 내 친척들이 다 떠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요정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니 나는 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이라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입으로 애걸했다네. 내 아내도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가 형제들의 혐오거리가 됐다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경멸하며 내가 일어났더니 나를 비웃었다네. 내 속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네. 나는 이제 가죽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아있구나. 자네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말이다. 자네들이 왜 하나님이 하시듯 나를 핍박하는가? 내 살로 배부르지 않았는가? 내 말이 기록된다면, 오, 그게 책에 쓰여진다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내가 그분을 뵐 것이요 내 두 눈으로 그를 뵐 걸세. 내 간장이 내 안에서 타 들어가는구나. 자네들은 우리가 그를 무엇으로 칠까? 또 문제의 뿌리는 그에게서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군. 자네들은 칼을 두려워하게. 진노는 칼에 징벌을 부르기 때문일세. 그러고 나면 자네들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걸세. 욥기 20장 소발이 대답함. 그러자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토로해야겠군. 참 답답하다. 나를 모욕하고 훈계하는 말을 듣고는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할 수밖에 없구나. 자네는 옛날부터 내려온 이 일을 알지 못하는가?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되면서부터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기쁨은 순간이라는 것 말일세. 그 뛰어남이 하늘을 찌르고 그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쓰러지는 법일세.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할 걸세. 그는 꿈처럼 날아가 버려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것이며 정녕 밤에 보는 환상처럼 사라져 버릴 걸세. 그를 본 눈이 다시는 그를 못 볼 것이고 그가 살던 곳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걸세. 그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가난한 사람의 손이 그들의 재물을 되찾을 걸세. 그 뼈는 젊은 기운으로 가득 찼었지만 그 기운도 그와 함께 흙먼지 속에 누울 걸세. 악이 그 입에 닿아 그가 그것을 혀 밑에 숨기더라도 그가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버리지 못하고 입속에 물고 있더라도 그가 먹은 것은 뱃속에서 변해 그 안에 독사의 독이 돼버릴 걸세. 그는 자기가 삼킨 재물을 뱉어낼 걸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실 걸세. 그가 뱀에 독을 빨고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걸세. 그는 흐르는 시내 꿀과 젖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 못할 걸세. 그는 그토록 애를 써도 자기는 먹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하고 자기가 장사해서 얻은 이익을 누리지 못할 걸세.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버려 두었으며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일세. 그 뱃속이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고 그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갖지 못할 걸세. 그가 삼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리하여 그가 잘 되는 것을 누구도 볼 수 없을 걸세. 그는 많기는 많은데 모자라고 악한 사람의 모든 손이 그를 덮칠 걸세.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타오르는 진노를 쏟으시고 그가 먹고 있는 가운데 피같이 퍼부을 걸세. 그가 철 무기를 피해 도망치겠으나 강철로 된 활이 그를 관통할 걸세.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촉이 그 슬기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둠이 드리우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 그 집이 융성해지기를 그치고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들이 떠내려갈 걸세.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 욥기 21장 그러자 욥이 받아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 잘 들어보게. 이것으로 자네들의 위로로 삼았다가 내가 말하는 동안 좀 참고 있다가 내 말이 끝나면 조롱하게나. 내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나. 나를 잘 보고 놀라게. 자네들의 손으로 입을 막게.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몸서리가 쳐진다네. 어떻게 악인은 그렇게 세력을 키우면서 늙을 때까지 계속 사는 건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 자식들의 그들과 함께 굳건히 서고 그 자손들도 그렇게 되면서 말일세. 그 집
그들은 안전하고 두려울 게 없으며 하나님의 외도 그들 위에는 있지 않다네. 그 수소는 문제없이 번식하고 그 암소들은 유산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는다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 어린 자녀들은 춤을 춘다네. 그들이 탬버린과 하프를 쥐고 피리 소리에 즐거워하고 있다네. 그들은 부유한 나날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그에게 기도해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네.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으며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내게서 멀다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에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그 눈이 그 멸망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걸세. 그의 달수가 다해 죽게 되면 내 집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해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해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다 잘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말하기를 그 대단하던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자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 말을 자네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는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